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평행 우주, 평행 세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평행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, 시간, 우주와 동일선상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세계들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세계로 쭉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데요. 그 세계에 가면은 허팝이 유튜버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, 아니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, 지금 허팝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맞죠? 그래서 지금부터 허팝이 평행 세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렇게 종이 한 장이랑 검은색 펜, 빨간색 펜만 있으면 돼요. 종이에 삼각형 두 개를 그려주고요. 여기에 지겨워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써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집에 숨겨진 공간에 숨겨줄게요. 허팝은 이걸 어디 숨기지? 허팝은 근데 사실 집에 혼자 사니까 아무 때나 놔둬도 될 것 같긴 한데, 허팝이 생각하기에 그 누구도 이 종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은 여기 종이를 이 밑에 숨겨 놓을게요. 아무도 모르겠죠. 그럼 이제 허팝은 잠을 잘 건데요.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쪽에 숨겨놓은 그 종이가 사라져 있으면 평행 세계로 넘어온 거라고 해요. 진짜 허팝이 평행 세계로 갈 수 있는지 한번 푹 자고 일어나서 종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차. 그럼 지금부터 종이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
갑니다. 자, 과연 두둥뚱뚜둥. 저 왔어. 자, 쓰리, 투, 원. 아, 뭐야, 종이 있네. 뭐야, 허팝은 평행 세계로 가지 못했습니다. 오늘은 허팝이 평행 세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하나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실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평행 세계가 존재할까요? 안 할까요? 일단 많은 과학자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가설이기는 하지만 양자역학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맞죠. 사람이라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믿음이 100% 생기는 거잖아요. 언젠간 우리의 후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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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손이 확인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모두들 인생 한 번인데 맞죠?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, 시간, 우주, 네,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재미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모두들 안녕!